자, 문장 주어진 거 순서 이제 맞춰라 이게 되겠죠. 그렇죠? 주어진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자, 버시 그냥 단순하게 부사로 쓸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나 이런 뜻이죠. 그리고 전명구 나왔는데. 자, 그러나 이러한 짧은 움직임 후에 이런 뜻이죠. 그렇죠? 짧은 순간 후에, 움직임 후에. 아, 순간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미안해요. 근데 어떤 순간이에요? left가 여기서 멈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멈춤. 그렇죠? 멈춤의 순간 후에. 더 팬덜럼 하면 추가 되겠죠, 추. 추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추 달린 거 있잖아. 그렇지, 좌우로 움직이는 거. 가만히 있어. 그 후에 뭐 한다는 거야? 추가 스윙백, 뒤로 다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따라서 그 총 에너지의 비율, 부분이 뭐 된다라는 거야? 주어진다라는 거죠. 뭐의 형태로 주어진대? In the form. 키네틱 하면 운동의 이런 뜻이죠. 운동의.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가면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주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렇지? 됐고요. 읽어봅시다. 자, in general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죠. 일반적으로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이다 이런 거죠. 근데 어떤 에너지래? associated. 무슨 뜻이에요? 연관된 에너지래요. 뭐랑 연관됐대요? 운동. 모션 하면 이제 운동, 움직임 이런 뜻이지. 그치? 운동과 연관된 에너지이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포텐셜 에너지라고 나왔죠. 그쵸? 두 가지 갖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지. 포텐셜 에너지 하면 무슨 뜻이냐면 위치 에너지라 그래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represent, 나타낸대요. 뭘 나타낸대요? 역시 에너지를 나타낸대요. 어떤 에너지야? 저장된 에너지래요. 저장된 에너지. 어디에? physical system, 물리학계의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물리 시스템의 그런 저장된 에너지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왔어? 위치 에너지라는 놈이랑 이제 운동 에너지라는 애를 이제 비교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네, 뭐 더욱이 총에너지. 총에너지는 그럼 뭐겠어요? 저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개념을 얘기하겠죠. 총에너지는 항상 conserved 하면 무슨 뜻이야? 보존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보존된다. 즉 유지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총에너지가 remains unchanged. 무슨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채로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총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변하지 않는 반면에 운동과 위치 에너지의 그런 부분은 총 에너지에 있어서 운동과 위치 에너지의 그런 부분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변화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추 운동에서 총 에너지라는 게 있을 텐데 어떨 때는 운동 에너지고 어떨 때는 위치 에너지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치? 그다음에 all the time 하면 무슨 뜻이야? 항상 이런 뜻이죠. 항상 변화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magine. 상상해봐라 이런 거죠. 그쵸. 뭐를 상상해보래요? 추를 상상해보래요. 근데 어떤 추예요? back and forth 하면 앞뒤로 이런 뜻이야. 앞뒤로. 앞뒤로 스윙하는 추를 상상해보래. 어떤 상황이요? 이렇게 움직이는 추를 상상해보라는 얘기죠. 그쵸. 요새는 이런 시계 없지? 추시계. 있긴 하죠. 추시계 있어요, 요새도? 학교에 옛날에 많았는데. 그 다음에 when it swings, 이때 이제 이시 추를 나타내겠지. 그게 이제 앞뒤로 흔들릴 때 그게 쓸어내린대. sweep out 하면 쓸어내리다 이런 거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보여요? 지금 an arc라고 나왔지. arc 하면 무슨 뜻이냐면 홀을 나타내요. 호. 이게 호 모양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치? 호 모양으로 쓸어내린대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뭐 한다라는 거야?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slow down, 느려진다 이런 거지. 느려진다 이런 거죠. 그렇죠? as 뭐뭐 하면서 뭐 하면서 그것이 가까워진대요. 더 가까워진대. 어디에 더 가까워진대? to its highest point. 최고점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뜻이 되겠죠. 무슨 얘기예요? 추가 최고점에 가까워질수록 느려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 봅시다. 자, 그러한 지점에서 지금 얘를 받아주는 관계부사 where인 거죠. 장소의 의미로 받아주고 있지. 그러한 지점에서 추는 더즈나 무브,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는데 어디에 도달했을 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넘어가지 않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임의대로 막 뺑뺑 돌리지 않는 이상. 그렇죠? 자, so 그래서 이 지점에서 무슨 얘기예요? 에너지는 완전히 주어진대. 뭘로 주어진대? 위치 에너지로 주어진대요.
그렇죠? 위치 에너지의 관점으로 주어진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래서 as the pendulum swings 추가 움직임에 따라 운동과 위치 에너지가 끊임없이 변화한대요. into each other. each other가 여러분 뭐였지? 얘가 대명사죠. 대명사. 대명사로 써 이제 서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서로 변화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끊임없이 변화한대요. 한 가지 운동 안에서. 은서의 정답 뭐 잡았어? 저 5번 잡았어. 그렇죠. 주어진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짧은 멈춤 후에 추운동이 이제 계속 다시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최고점에 도달해서 멈춤 후에 그 다음에 예, 다시 움직인다라는 건데 그때 움직일 땐 뭐래요? 운동에너지의 형태로 이제 주어진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문장에서 뭘 찾아보면 돼? 완전히 멈춘다라는 걸 찾아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문장은 Where the pendulum does not move at all이라고 나왔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4번 찍으면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 된다라는 거야.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지점에서 에너지가 완전히 변화하는 거죠. 지금 위치 에너지로.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지점에서. 그 다음에 뭐야?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위치 에너지로 변한 후에 그 짧은 멈춤 후에 잘 생각해봐 얘들아. 추가 여기서 잠깐 멈추는 거지 이게 막 1, 2초 멈춰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여기서 좀 서서히 느려지면서 여기서 좀 잠깐 멈추는 거지 잠깐. 그 뒤에 다시 움직일 때 이때 뭐라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로 변화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다시 움직일 때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라는 얘기지. 정답이 어디 들어가면 돼요? 멈춤 나오고 그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5번에 이제 정답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다시 나오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이 추운 동 하나에 지금 위치 운동이랑 무슨 운동이 다 있다라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다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다 있다는 얘기죠. 됐고요. 40번 갑시다. 야, 은수아 혹시 안경 닦는 거 있니? 없어요. 잃어버렸어. 40번 봅시다. 자,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대요. 그래서 빈칸 AB에 알맞은 말 써넣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일단 보기 좀 보고 갈까요? 보기. 고마워. 자, A번에 1, 2번은 무슨 뜻이야? Satisfy 하면 이제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Ignore 하면 무슨 뜻이요? Ignore 하면 무슨 뜻이야? 은성아? 선생님 너한테 자주 하는 거. 욕. 내가 언제 너한테 욕을 했어? 어? Ignore가 무슨 뜻이야? 무시하다 이런 뜻이야. 오해한다. 욕한 적 없다. 에? Reject 하면 무슨 뜻이에요? 거절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심플하면 간단한, complicated, 복잡한, difficult, 어려운, 간단한, 복잡한 이런 뜻이지. 그치? 얘들아, 요 정도 센스는 있어야 돼. 얘네가 상반되고 있는 거 보여, 지금? 뭔가 역접이 이루어져서 정답이 골라지겠죠. 여튼, 한번 문제 한번, 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욕을 한다고 내가? 야, 또 헤드. 봅시다. 자, there is 유도부사 먼저 나왔죠. 지금 동사가 먼저 나왔고 주어는 뭐예요? A lot of uncertainty가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야? 종종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뜻이 되고 있죠. 종종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어디에? 영역이란 뜻이죠. 영역. 과학의 영역에 불확실성이 있대요. 불확실성. 그렇지?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하나만 선생님 좀 언급을 하고 갈게. 라츠 오브랑 얼라드 오브랑 똑같은 표현이지. 많은. 이 뒤에 무슨 명사 쓰니? 많은 무슨 명사 써야 되나? 무슨 명사 써요? 단수명사. 네, 다 가능해요. 단수명사 써도 되고 복수명사 써도 아무 상관없어. 둘 다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명사가 주어로 쓰일 때 동사 수일치가 결국 여기 따라간다는 얘기지. 여기에 낚이지 마시고. 단수명사가 주어면 단수동사 쓰면 되고 복수명사가 주어면 복수동사 쓰면 돼. 그래서 봐봐 얘들아. 얼라도브 다음에 많은 뭐가 나왔어요? uncertainty라는 단수명사가 나왔지. 그래서 동사 수일치가 뭘로 나온 거야? is라는 단수동사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주어 동사 어순 바뀐 거 체크해 주시고. 여튼 봅시다. 과학의 영역에 종종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것은 어떻다는 얘기요? General Public 하면 이제 일반적인 대중들이죠. 일반적인 대중들이 find 할 때 찾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뒤에 봐봐. Uncomfortable이라는 형용사 보호가 나왔지.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냥 불편함을 느낀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지? 그럼 대다수의 대중은 불편함을 느끼는데 뭘 보고 불편함을 느끼는 거야? 과학의 불확실성을 보고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럼 어떨 때 편하겠니? 대중들. 확실성. 그치? 대중들이 이제 확실성을 보면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겠죠. 그쵸? 그 다음 봅시다. 대의가 여기서 이제 대중들을 나타내겠죠. 그들은 원하지 않는데요. 뭐를 원하지 않는데? 인폼드 하면 이런 뜻이 있어. 정보에 근거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쵸? 즉 정보에 근거한 추측을 원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정보에 근거한 추측을 원하지는 않는데. 단박에 나왔지 얘들아. 대의. 대중들은 뭘 원한대요? Certainties. 확실성을 원한다 이런 거지. 그렇지? 확실성을 원하죠. 근데 과학은 불확실성의 영역이라고 그랬고. 근데 어떤 확실성이에요? 그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확실성을 원한대요. 대중들이. 그리고 과학은 종종 is unequipped 하면 무슨 뜻이야?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equipped 하면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 갖추고 있지 않대요. 뭐 하도록? to meet, 만족시키도록 이런 뜻이. meet가 만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만족시키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만족시키도록 갖춰지지 않대요. 뭐를? 이러한 요구들을. 요구는 뭐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요구는? 대중의 요구가 뭐야? 불편함이 싫다. 불편함이 싫어서 확실성을 원하는 거지. 확실성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과학은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아까 분명히 했었죠. 그쵸? 그 다음 봅시다. In particular 하면 이제 특히 이런 뜻이죠. 특히. 그치? 특히 human body, 인간의 신체는 fantastically 쫄 필요 없어. 그냥 굉장히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굉장히. 인간의 신체는 굉장히 complex화돼요. 무슨 뜻이야? 복잡한 이런 뜻이죠. 그쵸? 복잡화돼요. 그리고 몇몇 과학적인 대답은 결코 제공할 수가 없대. 제공될 수가 없대. 어떻게 제공될 수가 없대? In black or white terms. Black or white가 무슨 뜻일까, 얘들아? 응? 잘했어. 잘했어. 매력적인 것. 어? 매력적인 것.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Black or white가 무슨 얘기일까, 얘들아? 그런 거 들어봤어? 양자택일이라는 거? 흑백 논리. 들어봤어요? 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양자택일의 이런 뜻이에요. 양자택일. 즉,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걸. 양자택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걸 블랙 홀 화이트라고 영어에서 이렇게 나타내요. 그리고 얘는 말 이런 뜻이죠. 즉, 양자택일의 용어로 제공될 수가 없다는 거지. 내용 계속 정리하면서 가야 돼, 얘들아. 대중들은 뭘 원해요? 확실성을 원하는데 과학은 그렇게 양자택일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과학적 대답은 그렇게 제공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이 와이저리다 이런 거죠. 그렇죠? 와이저 읽어봅시다. 미디어, 즉 대중매체가 투부정사하려는 시도가 있대. 어떤 투부정사야? 오버심플리파이. 무슨 뜻이요? 과학에 단순화시킨다라는 얘기야. 미디어가 과학에 단순화시킨대요. 뭐를? 과학적인 리서치, 연구를 뭐 할 때? 보여줄 때 이런 뜻이죠. 프리젠팅하면. 뭐를 보여줄 때? 그 과학적인 연구를 대중들한테 보여줄 때. 얘들아, 과학은 불확실하다 그랬어? 근데 미디어는 대중한테 뭘 이끌어야 되니? 시청률을 끌어들여야지. 그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굉장히 단순화해서 이제 보여준다는 얘기죠. 왜? 안 그러면 대중들이 싫어하니까. 확실성을 원하니까. 그치? 그 다음 봅시다. 그들의 눈에서 인데어리어즈. 그들의 눈에서 그것들은 단지 뭐래요? Giving people. 주기만 한데 사람들한테 뭐를 주는 거야 근데? What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만 준대요. 그치? 즉 대중들이 원하는 것만 준다라는 얘기죠. 그쵸? As opposed to 하면 뭐뭐와 반대로 이런 뜻이야. 써놓으세요 하나. 근데 뭐랑 반대래요? Offering 하면 제공하다 이런 뜻이죠. 제공하는 것과 반대로. 근데 뭘 제공해? 더. Accurate 하면 정확한 이런 뜻이지. 더 정확하지만
복잡한 것을 제공하는 것과 반대로래. 그치? 누구한테 제공해요? 근데 그런 정보를? That very few people.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읽을. 무슨 얘기야? 얘들아, 너희들 과학 다큐 같은 거 거의 안 보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과학 다큐는 그나마 너희들이 볼 때 꽤나 명료하고 이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 과학 다큐가 달의 중력에 관한 내용이라고 쳐보자. 선생님도 잘 몰라. 근데 이거를 논문으로 너희가 읽는다고 생각해봐. 좋아, 싫어? 싫죠. 싫잖아. 그래서 미디어가 방송할 땐 어떻게 방송하는 거야? 이걸 단순화시켜서 방송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얘들아 잘 생각해봐. 그럼 그들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것과는 반대로 정확하지만 복잡한 정보, 즉 논문 원문으로 된 건 누구밖에 이해를 못해? 이 관련 연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거나 그런 과학적인 이해가 가능한 소수의 사람들만 그거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오직 understand, 이해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런 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미디어가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걔네가 원하는 단순한 정보만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 봅시다. A perfect example. 완벽한 한 가지 예죠. 이것의 완벽한 한 가지 예는 how절이래요. 그렇죠? 사람들이 원한대, 뭐를 원한대? 명백한 답을 원한대요. 뭐뭐에 관해서, as to 하면 뭐뭐에 관해서 이런 거죠. 뭐뭐에 관해서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쁜지. 그렇지?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쁜지에 대한 그런 명백한 대답을 원한다라는 거죠. 한 가지 얘가. 자,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예, scientifically speaking 하면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이죠. 자, 대어라도 없대요. 뭐가 없대? 좋고 나쁜 음식은 없대.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에러, 오히려 푸드 퀄리티, 식품 그런 질은 존재한대요. 어디에 존재한대? 영속성 안에 존재한대요. 영속성 안에. 컨티뉴엄 하면 연속성 이런 뜻이죠. 뭐 하면서? 미닝, 의미하면서, 대절을 의미하면서 이런 뜻이죠. 대절 안에 주어가 뭐예요? 썬푸드지. 몇몇 푸드가 더 좋대요. 뭐보다 더 좋대? 다른 음식들보다 더 좋다 이런 거지. 그치?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아더는 뭐가 안 된다 그랬어? 대명사가 없다 그랬지. 근데 지금 뭘 써놓은 거니? 아더즈를 썼지. 아더즈는 뭐냐면 너희들 이거 배웠잖아. 아더 플러스 복수명사 배웠지. 그치? 아더 플러스 복수명사를 줄여서 놓은 게 아더즈야. 즉 여기서 뭘 나타내? 아더 푸즈를 나타내겠죠. 그쵸? 다시 한번. 몇몇 음식이 다른 음식들보다 더 좋대요. 뭐 할 때? 그것이 일반적인 건강과 관련해서 말할 때. 선생님 저번에 한번 했었지. When it comes to 하면 무슨 뜻이요? 이거 알아요. 뭐 저 이거 알아요. 지난주에 했는데. When it comes to 무슨 뜻이야? 뭐뭐의 관점에서,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과 well-being 하면 이제 안녕 이런 뜻이죠. 그쵸? 행복, 안녕 이런 뜻이지. 거기에 관해서라면 어떤 음식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들아, 절대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만약에 어떤 음식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야? 그때는 없다라는 얘기지. 그치? 어떤 게 더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좋다, 나쁘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정리된 글 한번 봅시다. 너희가 얘들아 이런 요약문을 풀기 전에 지금 해석을 한번 너희가 했을 거 아니야. 그때 빠르게 그냥 한글로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 오답을 줄이려면. 뭐가 주제였어? 대중들은 과학적인 불확실성을 싫어해. 그래서 미디어, 매체는 뭘 보여주는 거야? 확실성을 보여주지. 근데 이건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정확하진 않지. 정확하진 않잖아. 왜? 정확하고 복잡한 건 아주 소수의 극단적인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대중들한테는 간단한 확실성, 즉 그들이 원하는 것만 준다라는 얘기지. 그럼 대중은 이걸 싫어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With regard to 하면 뭐뭐에 관해서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인 건강과 과학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일반적인 건강에 관해서 In its nature, 본질적으로 과학은 does not 빈칸이래요. 무슨 얘기가 들어갈까, 얘들아? 약간 만족 얘기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나시 붙었지, 지금. 뭐 한다라는 거야? 대중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과학이 본질적으로 대중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니, 없니? 불확실성인데. 만족시킬 수 없지. 그럼 not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자리에 뭐 들어가면 돼? satisfy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봅시다. 확실성에 관한 그러한 대중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 한다는 거야? 이끈대요. 뭐를 이끈대? 미디어 매체를 이끈대요. 주는. 뭘 주는? 덜 어떠한 대답을 주는. 대중들한테. 미디어 매체는 뭐 하니? 복잡한 걸 줘요? 아니면 단순한 걸 줘요? 대중들한테. 단순한 걸 줄 수밖에 없지. 왜? 대중들의 요구는 확실성을 원하니까. 정답 뭐가 되는 거야? 심플이랑 satisfy. 1번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1번. 응? 몇 번 했냐? 2번째. 응? 아, 2번이죠, 2번. 미안해요. 이게 레스가 있지, 레스가. 2번 찍어야 되는 거죠, 2번. 미안해요. 덜 복잡한 이런 뜻이 되어야 되죠. 덜 복잡한. 레스가 있습니다. 레스가, 예, 부정어죠. 41번 봅시다. 41번 1분 드릴 테니까 지문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빠르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재은이도 아까 저기 재은이 자리에 앉아있어. 정말 많이 닮았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쵸? 봅시다. 자, 심플라는 전치사 나왔죠. 그쵸? 전치사 뭐라고 해석하면 돼? 뭐뭐 이후로, 뭐뭐 이래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쵸? 더 턴, 전환이래요. 전환. 어떤 전환, 변환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뭐의 변환이야? 20세기의 변환 이후로 we've believed라고 나왔어. 이건 뭐의 약자겠니, 은성아? 그렇지, have일 수밖에 없지. 왜 have야? 근거 얘기해봐. 아, ED, PP가. 어? have, believed 맞아. 왜 현재 완료니, 지금? 어, 진짜. 나오면 안 되겠죠? 아, 이거 현재 완료시잖아. have, believed. 양아, 이거 왜 현재 알려 없었어, 지금? 뭘 애야. 예진아, 이거 왜 현재 알려 없었어? 아, 그래. 응. 뭐가 보이는데? 그래, 얘들아. 전치사 심플 다음에 명사 목적어 자리에 과거 내용 나오면 무조건 주절에 현재 알려 없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 좀 사소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봅시다. 20세기의 전환 이후에 우리가 이제 믿어왔다라는 거죠. 뭘 믿어왔대? 유전적인 원인을 믿어왔대요. 커자면 원인 이런 뜻이죠. 뭐에? of diagnosis. 무슨 뜻이에요? 진단이란 뜻이죠. 진단. 그치? 진단의 원인들이죠. 지금 병 얘기를 하겠지, 지금. 병 얘기를. 즉, 다시 말해서 이론이래요, 이론.
이론인데 어떤 이론이야? 불리어지는 이론이래. 뭐라고? 유전적인 결정론이라고 불리어지는, 유전적인 결정론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진단의 원인을 믿어왔대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마다 유전에 따라서 병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지배적인 이론 중에 하나죠. 그쵸? 특별한 게 뭐가 있어? 암이 이제 유전되고요. 그쵸? 많죠, 그런 경우가. 여튼 봅시다. 언더디스 모델. 이 모델 아래에서 우리의 진스, 유전자들, 그리고 서브컨트 하면 무슨 뜻이야? 이후에, 차후에 이런 뜻이죠. 이후에, 차후에. 차후에 건강은 아 디터마인드. 무슨 뜻이에요?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언제 결정되어 있대, 근데? At birth. 태어날 때 결정되어 있대. 그치? 그래서 우리는 We are destined to 부정사죠. 하나 써줄게. 투부정사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운명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투부정사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해져 있다. 물려. 그 뒤에 봤더니 여러분 inherit라고 나왔죠. inherit하면 무슨 뜻이요? 상속하다, 물려받다 이런 뜻이죠. 즉 물려받기로 결정되어 있대요. 뒤에 나왔지? certain disease, 어떤 특정한 질병을 물려받기로 결정되어 있대. 왜? 여기에 따르면 그런 거지. 유전 결정론에 따르면. 그렇죠?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 불행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이런 뜻이죠. misfortune 하면 불행이죠. 우리 DNA의 불행에 바탕을 두고 있는 특정한 질병에 예, 물려받기로 결정되어 있대요. 즉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우리 이제 외가 쪽 친척들이 다 좀 위에 어른들이 암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따라가면 선생님 뭐야? 이제 언젠가는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암 수술을 하셨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DNA의 불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일단 계속 봅시다. 자, 유전 결정론은 Does not consider, 고려하지 않는데요.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데. 뭐를, 어떤 역할이야? 그럼 가족력이죠, 가족력. 패밀리, 백그라운드 하면 가족력을 얘기하죠, 가족력. 그쵸? 그리고 뭐를 고려하지 않는데, 트라우마를 고려하지 않고요. 습관을 고려하지 않고요. 또는 어느, 다른, 그 밖에, else 하면 그 밖에 이런 뜻이죠. 그 밖에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는데요. 뭐 안에 있는? 환경 안에 있는. 왜? 옛딴 애들 고려하지 않겠지. 유전 결정론은 뭐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 봅시다. In this dynamic, 이때 dynamic이 무슨 뜻이 있냐면 얘들아, 역학관계 이런 뜻이 있어. 역학관계. 자, 이러한 역학관계 안에서 We are not active participants.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뭐란 얘기야? 활발한 참여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활발한 참여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어디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건강과 안녕에 있어서. 당연한 얘기 아니야 얘들아. 잘 들어봐. 세상에 유전결정론밖에 없어. 너희들 건강이랑 저런 신체적인 안녕에 있어서 너희가 노력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죠. 안 하지. 맨날 헬스하고 등산 다녀도 100% 암으로 죽는다고 결정이 되어 있어. 그럼 누가 해, 그거를? 어차피 폐암 걸릴 거? 담배 많이 피우고. 어차피 위암 걸릴 거? 술 많이 먹겠지. 만약에 저기에만 오로지 따라간다면. 왜 웃어, 유서가? 왜? 그럴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다 극복할 수 있단다. 자, why would be? 우리는 왜 그럴까? 이런 거죠. 우리는 왜 그럴까? 이러듯이. 만약에 무언가가, 얘들아, 요거 별표 좀 쳐놓을래? Predetermined. 무슨 뜻이에요? 디터마인 하면 무슨 뜻이야? 결정하다 이런 뜻이지. 프리디터마인 하면 무슨 뜻일까? 얘들아, 단어 외울 때 프리라는 뜻이 나오잖아. 프리라는 놈이 보이잖아. 어근이. 이게 미리 사전에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이게 비포랑 똑같은 거야, 비포랑. 미리 사전에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즉 무슨 얘기야? 만약에 무언가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필요치가 않대요. 뭐가 필요치가 않대? 이제 진주어죠. 보는 것은 필요치가 않대. 어떤 무언가를, 어떤 무언가?
우리의 DNA의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보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지. 결정되어 있으니까 관심 둘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거 봐서 뭐예요, 결정되어 있는데. 그치? 그러나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죠. 배운 거 났네. 더모어가 났네. 그 더모어가 그럼 또 하나 있겠네. 어디 있니, 얘들아? 여기 있죠, 여기. 그치? 천천히 읽어보자. 그러나 과학이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런 뜻이죠.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이런 거죠. 뭐에 관해서? 우리의 신체에 관해서. 그리고 신체의 상호작용에 관해서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런 뜻이죠. 뭘 가지고? 우리 주변에 환경을 가지고서 이때 어라운드가 주변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 뒤에 봤더니 다양한 형태래요. 근데 어떤 다양한 형태냐면 from A to B 나와 있지. 우리의 영향부터 우리의 관계성까지. 그리고 우리의 영향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야? 우리의 인종적인 공격적인 그런 시스템까지. 즉 유전 결정론에 다 따르는 게 아니라 과학이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럼 뭐 된다라는 얘기요? 더욱더 심플리스틱, 단순한 이런 뜻이지. 주어가 뭐예요? 더 스토리고요. become이라는 이형식 동사 쓰고 있죠. 얘는 이제 become의 보어인데 강조받으려고 앞으로 나간 거겠지. 더 뭐 된다라는 얘기야? 이야기가 단순하던데.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 얘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런 대답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야, 얘들아 생각해봐. 나연이었지? 나연아, 유전결정론은 단순하지? 왜 단순해? 우리 삶의 환경 안에서 인종이나 뭐 다른 것들, 뭐 내 가족력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유전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치? 근데 과학이 이제 그런 뭔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다 이제 좀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 이야기는 어떻게 될 거란 얘기야? 단순화되지 않고 반대로 돼야 되지 않아요? 단순화된 거는 유전 결정론이 더 단순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더 어때? 상대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얘에 뭐를 써줘야 돼요? 반대 단어를 써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까 봤잖아. 아까 질문에서 뭐라고 쓰면 돼? complicated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 그치? 그 다음에 we are not merely. 우리는 뭐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야? 암호화된 그런 코딩의 표현이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프로덕트, 산물이래요. 산물. 뭐의 산물이니? 놀라운 다양한 그런 상호관계 안에서의 그런 산물이란 얘기죠. 그렇죠? 즉 단순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지. 근데 어떤 상호관계니? 대달 볼스 within and outside. 내 외부 둘 다의 뭐의? 우리의 그런 통제력 안에 내부 둘 다의 그런 상호작용을 다 갖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단순화된다고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써야 돼? complicated라고 써줘야 되죠. 그렇죠? 계속 읽어볼까요? once 하면 접속사네. 접속사 once 뜻이 뭐예요? 조건의 의미죠.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지.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읽어봅시다. 일단 우리가 C를 저기서 보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알다라고 해석하시면 돼. 일단 우리가 알면, 뭐를 알면? 그냥 이야기 너머를 알면. 근데 어떤 이야기예요? 내러티브 하면 이야기라는 뜻이죠. 유전이, 미안해요. 유전자가 아, 데스티니, 결정되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넘는 걸 안다면. 즉 무슨 얘기야? 부정한다라는 얘기지. 결정되어 있다는 걸. 그러면 we can take ownership of our health. 저때 ownership이 무슨 뜻이냐, 얘들아? 오너십이 무슨 뜻이야? 소유권이라는 뜻이죠. 소유권. 뭐의 소유권이야? 근데 우리 건강의 소유권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얘기야. 즉 유전 결정론을 우리가 뛰어넘으면 건강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가 갖겠지. 막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고 좀 좋은 제품을 일부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유전 결정론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 그런 일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아, 어차피 60살에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살겠지. 그렇지? 넘어봅시다. 이것은 이제 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게 해준대. 뭐를 알게 해준다는 거야? 초이스리스 하면 무슨 뜻이에요? 선택권이 없는 이런 뜻이죠. 선택권이 없는. 근데 뒤에 구조 좀 봅시다, 여러분. 자, 원스 부사니까 날리시고요. 위라는 주어 다음에 이형식 동사 나왔죠. 보어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나간 거지. 누구 때문에? 하우 때문에. 하우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이때 하우 어떻게 해석해, 그러면?
얼마나라고 해석하면 되죠. 얼마나. 그치? 얼마나 우리가 선택지가 없었는지, 과거죠, 과거. 얼마나 우리가 선택지가 없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엠파워, 권한이 부여됐는지를 예, 알게 해준다라는 거죠. 뭐 안에서? 능력 안에서 어떤 능력이요? 진짜, 진실로, 그리고 지속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서 이런 뜻이 되겠죠. 그쵸? 자, 위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정답 뭐겠니? 1번이죠. 1번 뜻이 뭐예요, 지금? 건강은 있대요. 어디에 있대? 우리의 손 안에 있대. 뭐가 아니라? 우리의 유전자가 아니라. 지금 글 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야, 유전결정론에 따르지 말고 이렇게 가야 우리가 그런 건강에 관한 소유권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1번이겠고요. 아까 이건 잡았었죠? 그렇죠? 심플리스틱을 컴플리케이티드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됐을까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볼 건데 잠들 좀 깨세요. 예. 너무 졸지 마시고. 학교 갔다 바로 오나 요새? 5시 정도. 학교 5시에 끝나? 네, 4시 40분. 너 고2